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이 종이책에 담은 머니올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부의 설계가 이번 주에 정식 출간됐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머니올라 성장하는데 이사님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 책이 나오는 바탕이 된 것도 우리 이사님 같은 분들의 도움인데요. 많이 감사드리고 이 출연 끝나는 대로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머니올라에 또 역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투자 고수들의 지혜가 담은 책이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책 소개 자꾸 나오는데 이사님이 공동지필한 미스터 마켓 2022 출간이 됐더라고요. 뭐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이사님 부분하고 몇 분 보니까 참 내용이 충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2022년 주식시장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이런 게 담겨 있으니까 뭐 이사님은 사실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실 작년에도 쓰고 이제 매년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한 해 정리하시고 또 내년 전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책이니까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의 설계 미스터 마켓 둘 다 좀 대박이 났습니다. 기대하면서 본격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신은 한 3000선을 놓고 계속 오르내리는 그런 양상이던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시죠. 주 초반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 매도도 좀 일부 나오고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6.8%나 또 급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이요? 좀 사실 우려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물론 이제 예상에 부합은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가 그날은 또 오르는 모습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6.8% 정도 올랐다는 이제 사실 때문에 이게 긴축 리스크가 또 불거져가지고 주 초반 증시가 굉장히 좀 부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화요일 날 코스피가 3000선을 좀 붕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FOMC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세 번 올리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갑자기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3000을 좀 하회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고 또 영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사망자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 부분도 주가지수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수요일부터는 또 조금씩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미국과 좀 별개로 한국 증시는 좀 미리 빠졌다라는 이제 가격 매력이 있는 가운데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요 이 주 중반부터 갑자기 이제 급부상을 했는데 1월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있거든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좀 오히려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주 후반부터는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했던 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이제 FOMC가 딱 끝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우리가 언론 기사에서 본 그대로 똑같이 그게 재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케치 해놓은 대로 똑같이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고편 그대로 똑같이 나와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장은 환호를 했죠. 뭐 달라진 게 없구나. 우리 예상은 그대로다. 오히려 점도표에서 뭐 내년에 세 번 정도 금리 올릴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도 급등하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도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3000선을 좀 회복을 했고 그거 말고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게 홍남기 이제 부총리가 MSCI 편입을 위해서 24시간 역외 원화 시장 거래 그 지금 우리나라는 못 하잖아요. 24시간 외환 시장 개방 반전 개방이죠. 그거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일부 있으면서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3000선 위로 올라왔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이제 미국이 갑자기 나스닥이 폭락을 해 버렸잖아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게 적게 빠진 게 아니라 뭐 애플이 거의 4%, 엔비디아가 6%, 테슬라가 6%. 그러니까 우리 한국 투자자들 봤을 때는 아, 진짜 올 게 왔구나. 이런 좀 공포감이 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빅테크랑 관련이 없는 뭐 경기 민감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 뭐 철강, 은행, 건설 뭐 이런 이제 민감형 기업들 아니면 또 자동차까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금요일날 선전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우리나라 시장은 버텨줬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 시장은 미리 좀 매를 맞아서 견조하게 버텼던 가운데 그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한 긴축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성장주가
좀 굉장히 안 좋았던 네. 한 주였다 이렇게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네. 예.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이제 거리두기 재강화되는데 이 부분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잖아요, 사실은.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또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우리나라를 셧다운 한 것도 아니고 뭐 공장 가동을 중지해라 뭐 경제 활동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결국 이제 약간 이제 밤 시간대에 사회적 거리를 좀 두는 거니까 예전으로 돌아간 건 사실인데 내수에는 좀 일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수 쪽이 우리나라가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수출. 심지어는 그 한 보고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은행주는 우리나라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내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주들은요 미국 은행주랑 거의 연동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은행주마저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의 이 오미크론 확진자 이슈에 의해서 약간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증시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줬다. 그렇지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나 이런 섹터는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일부. 그렇지만 이쪽 섹터 시총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 주는 아무튼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가속화된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그 우리나라에 좀 소외됐던 가치주가 오히려 부상이 됐다. 그래서 오미크론 확진자 영향은 일단 이번 주까지는 크게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내년인데요. 어쨌든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 속도 내고 내년에 금리 세 차례 인상한다는 정도 예고가 됐으니까 그런 점이 어찌됐건 글로벌 증시에는 부담 아닙니까? 이런 점을 이제 긴축 흐름이 강화된다는 점을 일단 감안하고 볼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이제 써야 되겠는가? 요 점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그 비둘기파거든요. 사실 엄밀히 보면. 예. 근데 이제 약간 매파처럼 보이려고 좀 요즘에 막 얘를 쓰더라고요. 뭐 일시적도 아니다. 그리고 막 금리도 막 세 번 올리겠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그 속내는 굉장히 온건해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충격이 좀 가해지면 소통을 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도 늦출 수 있다는 그런 좀 느낌을 저도 받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목표가 있으니까 달성하겠다. 약간 이제 돌격대장의 모습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도 이제 그런 인터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제 제가 좀 저도 눈여겨봤던 게 물가잖아요. 물가 전망치가 지금 올해 4.2% 예상을 했는데 올해 5.3%까지 올렸어요. 올해는. 근데 내년 전망은 2.2에서 2.6으로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올해보단 내년이 물가 전망이 낮아요. 2%대면은 연준이 목표하는 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물가가 엄청난 레벨에서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긴장했던 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 어떡하나 이런 좀 우려감이 일부 있긴 있었는데 내년도 전망치는요 3.8에서 4%로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을 떠나서라도 이 4%의 성장을 하게 되면 세 번의 금리 인상을 저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이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겠구나. 세 번도 견딜 수 있는 성장이다. 4%만 나와준다면. 그래서 시장은 물론 기술주가 좀 영향을 받은 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여 나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느낄 수 있는 건 결국엔 긴축 사이클은 일단은 시작은 됐어요. 이제 발은 내디뎠고 거기에 영란은행마저도 지금 올려버렸잖아요. 예. 금리를. 예. 전 세계가 이제 거의 다 이쪽 사이클로 다 가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 좀 좋을 수 있는 기업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전략 세울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이 무너지질 않아요. 항상 이제 많이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 과거에도 미국이 2015년도에 금리를 사실 올렸는데 그때 한 3년 정도 올린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나스닥 지수가 60% 정도 올랐어요. 오히려 뭐 애플이나 이런 성장주도 우리 상식과 반대로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증시에 안 좋다 이런 좀 공식보다도 금리가 오를 때 그걸 이겨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시총이 커지고 시장을 이끌면 지수는 따라서 오히려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성장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다만 이제 금리 오를 때 부채 많은 기업들은 안 좋겠죠. 예, 뭐 한계 기업 같은 거 이런 좀비 기업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충격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에서도 구제를 해줬죠. 그동안은 안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부터는 그냥 아무거나 증발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재무제표도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부채가 좀 과도하게 많은 기업은 절대적으로 좀 회피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금리 상승을 이겨낼 성장주나, 아니면 보통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우리 많이 떠오르는 게 은행주 같은 거죠. 금융주죠. 예, 금융주. 예. 뭐 가치주, 뭐 경기 민감주, 이쪽이 시장 전면에 나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투자하시고, 그리고 그런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래서 부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의 좀 일정 부분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교체를 해보는 것도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면은 미국은 이제 긴축 강화하는 이런 흐름에 반해서 중국은 경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좀 돈을 푸는 유동성을 늘리는 이런 쪽으로 갈 걸로 좀 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준율도 네. 인하했고. 그리고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미국발 악재, 네. 중국발 호재가 동시에 오는 셈인데 어느 쪽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네. 열심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마다 좀 다른 게 코스닥은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코스피는 중국이에요. 예. 올해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은 별로 안 빠졌습니다. 연초 대비하면. 근데 코스피는 좀 많이 흘러내렸었잖아요. 이게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시장마다 좀 색깔은 다르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좋을 때 수혜받는 기업들하고 이제 중국이 좋을 때 수혜받는 기업들이 좀 각각 제각각이니까 뭐 무조건 미국의 영향을 더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시총 큰 기업들이 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도 야, 너네는 좀 사이클 아니냐. 아직도 그게 좀 강하더라고요. 그걸 본다라면은 중국 영향이 좀 더 큰 게 좀 사실 아닌가.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대만도 좋았고 사실 뭐 미국은 압도적으로 좋았는데도 아시아 내에서도 유독 부진했던 게 중국 경기 이슈가 컸잖아요. 뭐 규제, 뭐 부동산 이런 리스크 때문에 하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빠졌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은 역시 뭐 중국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딱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11월 말일 30일 날 딱 2800 저점을 찍고 12월부터 증시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미국이 빠져도 한국은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고 이런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나온 게 그때쯤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중국이 지준율을 낮춰버렸잖아요. 경기 부양으로 갑자기 좀 약간 이 색깔이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규제만 하다가 넘어가니까 한국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바뀌었고 그게 실제로 외국인 매수에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반도체도 실제 우리가 보면 선진국 경기를 많이 보지만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이 돈 풀 때 반도체가 좋았대요. 항상 우리 메모리가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걸 본다라면은 반도체가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는 한국 시장에서 중국발 호재가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LG인데 왜 LG가 이게 많았냐면 그 구본준 회장이 예. LS 홀딩스 이제 최대 주주인데 이제 LG 지분을 팔아야 되거든요. 공정거래법상. 네. 그래서 그거를 블록딜로 넘겼는데 그걸 외국인들이 좀 많이 받아갔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실제 뭐 외국인들이 장내에 샀다기보다는 네.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LG를 3,469억 정도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일단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2,792억 매수 들어왔고 세 번째가 SK하이닉스 2,067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1,431억 샀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크래프톤을 483억, HMM이 356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300억 정도 일단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동진세미켐이 295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 이제 비덴트란 기업이 288억 정도 들어왔고요. 또 롯데지주가 279억 정도 일단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중소기업도 일부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나머지 섹터는 이렇게 좀 골고루 뭐 중소형주까지 담아가는 그런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은 LG전자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네. 838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가 SK이노베이션 787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612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LG를 538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395억 샀고요. 삼성전기를 388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를 375억, LG이노텍을 374억 샀고요. 아모레퍼시픽을 331억 샀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272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보면 강하게 매수한 건 사실 없어요. 천억 이상 산 건 없는데 주로 LG그룹주를 굉장히 이번 주에 좀 골고루 좀 편입을 해줬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 상장 이슈가 좀 있는데 그거를 뭐 금지하는 법안을 뭐 제정하겠다라는 정치권 얘기도 일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호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좀 올라왔고 또 모처럼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까지. 그래서 뭐 기관 투자들은 뭐 이렇게 어떤 섹터보다는 좀 개별 기업 위주로 좀 고르게 담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LG화학 1871억 좀 매수를 가장 많이 했고요. 삼성 SDI를 1454억 샀습니다. 그리고 SK 스퀘어를 1261억 샀고요. NC소프트를 1224억 예, 매수를 했고 네이버를 1031억 정도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771억 샀고요. KTB 네트워크 이번 신규 상장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528억 샀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369억 샀고요. 현대건설을 308억, 현대중공업을 299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이번 주에도 역시 좀 많이 하락한 기업들, 부진한 기업들을 좀 저가에 많이 담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박스권 장세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그 어떤 메타버스,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테마형 ETF를 많이 산다 이런 기사들이 네. 있던데요. 그 수익률을 비교하면 개별 종목과 비교할 때 어떤가요? 수익률은 일단은 그 ETF가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은. 아. 이 테마형 ETF가 물론 ETF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ETF 같은 경우서 국내 주식형 평균 ETF가 그러니까 전체죠. 전체 주식형 ETF 평균 수익률이 6.28%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지수 수익률 있죠. 코스피 지수. 올해 이제 연초 대비해서 고점 대비가 아니라 그게 지수가 한 4% 정도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해서는. 그거를 이제 상회하니까 ETF가 좀 성과가 더 좋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게 그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신 거예요. 전기차 솔라 액티브라는 그러니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요게 76.26%나 올랐습니다. 중국 쪽이죠. 네, 중국의 이제 전기차 밸류체인을 사는 건데 네. 이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ETF를 매수하셨는데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네.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고 두 번째가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이게 이제 뭐 엔터나 드라마 회사들 편입한 건데 이게 59.75%. 또 타이거 2차 전지가 56%. KB스타 게임입니다. 네. 54.89%. 그러니까 몇 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속해 있는 이 테마형 ETF 중에서 수익률이 좋은 게 대부분이 그 약간 전기차하고요. 미디어 엔터 이쪽하고 게임주들, 뭐 네. NFT 메타버스 이런 쪽 올해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가장 성과 좋았던 섹터들이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그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아까 수익률이 한 60% 정도 되잖아요. 근데 하이브가 엔터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올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두 배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내가 선택할 능력이 되시면 개별 기업의 대장주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요. ETF는 여러 기업을 섞다 보니까. 근데 내가 그런 걸 선택할 능력이 안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런 기업 분들은 ETF로 해도 이렇게 괜찮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의 그 성향에 맞게 개별 기업을 하셔도 되고 ETF를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래도 ETF가 어쨌든 인기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ETF 순자산 총액이 지금 7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만 20조 원이 넘었대요. 이게 네. 그 증가한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이 ETF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걸 좀 나타내는 좀 증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네. 7.25% 올랐죠. 주초에 많이 올랐죠. 네. 삼성 이슈 때문에. 네. 그리고 스마트카 자율주행 쪽이죠. 5.31% 올랐고 재택근무 관련주가 5.13% 올랐고요. 정유회사가 3.52%, 그다음 보안주가 3.36% 올랐고 카메라 모듈 이쪽도 사실 자율주행 쪽이에요. 그래서 3.28% 올랐고요. 스마트 팩토리 역시 그 로봇과 약간 연관이 되다 보니까 3.2% 올랐고 가상현실 관련주입니다. 이번 주에 메타버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2.51% 반등을 했고
통신주가 2.41% 좀 반등을 해줬고 제약 업종도 1.8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아까 통신주도 뭐 방금 설명드린 대로 배당의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당하면 무조건 통신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아니면 이제 재택근무 같이 뭐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라든가 배당주, 그 다음에 오히려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이 정말 골고루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기업이 뭐 주도했다기보다는 고르게 좀 종목 장세가 펼쳐졌던 한 주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방산 업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파이가 커지는 방산의 주목. 그래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이봉진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한화. 예. 네, 거기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막을 쳤죠. 예. 그래서 한화투자증권 요거고 이게 그 방산업체들이 예전에는 무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방산업체 하면 그 생각하잖아요. 무기. 예.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각각 나눠서 보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기체 부품. 이게 뭐냐면 민항기 있죠. 네. 보잉이나 에어버스. 거기 들어가는 날개라든가 동체.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납품을 하거든요. 이걸 방산업체들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항공우주가 이쪽 비중이 높은 편인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이제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항공기 월별 생산량은 적어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체 부품 쪽도 방산의 수혜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물론 오미크론 변수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엔 좀 더 위드 코로나 수혜가 가능하다.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산에서 또 요새 떠오르는 게 우주. 네, 저번에 누리호가 좀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 많은 방산 업체들이 다 개발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이죠. 내년 5월에 발사를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누리호 2차 발사 또 저궤도 위성 시장이 요즘에 많이 커집니다. 특히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계속 위성 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율주행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 대부분이 다 저궤도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시장 보시면 좋겠고 방위 산업 이제 자체죠. 예. 예. 근데 뭐 방위력 개선비라고 이제 무기 구입하는 비용인데 여기서 이제 국방 계획에 나온 것처럼 정부가 옛날에는 해외 그 방산 업체들에서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국내 제품 우선순위로 한다고 합니다. 한 80% 정도를.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좋은 호재고 또 한국의 기업들이 최근에 뭐 LIG 넥스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뭐 자주포인가요?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계약들을 막 맺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수출 프로젝트 성과도 나오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사업도 좀 일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아까 제가 스마트 팩토리 뭐 개인들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이쪽도 커지고 있거든요. 주로 전력기기 회사들이 그런 걸 담당하니까 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투자 전략 관련해 가지고 2022년도에 방산 업종도 한번 주가 재평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보셔라 그런 내용이고 저는 특히 내년도에 제가 방산을 주목하는 건 사실 누리호 2차 발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우주 쪽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2월 넷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 12월 20일.